사진과 나무입니다. 이제 아침 온도가 많이 내려가서 이제 잘 때 에어컨을 틀지 않아도 그렇게 덥지 않죠. 이제 분재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기가 가을 걸음을 줄 수 있는 적기입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가을 걸음을 주러 나왔어요. 제가 주로 사용하는 걸음은 바이오골드인데 아무래도 검증받은 걸음이죠. 이렇게 보면은 꽃이나 과일을 맺는 그런 분재에도 적합하고 송백루에도 쓸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거의 대부분의 분재에 바이오골드를 주고 있는데,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오스모 코트, 아니 멀티 코트죠? 멀티 코트를 이렇게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그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들이나 혹은 이렇게 덩굴류 식물에, 혹은 열매 맺는 나무인데 올해 열매가 달리지 않은 나무에 이렇게 봄부터 걸음을 줘가지고 오늘 가을까지 이어오고 있어요. 효과가 반년 정도 지속된다고 하는데 처음 써보는 단계의 걸음이라 효과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걸음을 주는 방법은 이렇게 바이골드 하나 내지는 하나 반을 이렇게 작은 걸음망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화분 가장자리에 꽂아줘요. 두 개를 사용합니다. 걸음을 주는 양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름 10cm 화분을 기준으로 두 개 정도 주고 있어요. 열매를 맺는 나무는 조금 더 많이 주고, 지금 노아시처럼요. 그리고 열매 수가 아닌 그 나뭇잎을 보는 분재는 조금 적게 주고요. 또 감상 단계에 이르는 나무는 걸음을 좀 적게 주는 편이고, 배양목, 그러니까 이렇게 배양 화분에 있는 나무들은 좀 더 걸음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예, 뭐 바이오골드가 아니더라도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유박이나 뭐 기타 다른 걸음 모두 사용할 수 있는데 그 되도록 그 제품 표면 포장지에 적혀 있는 사용 방법이나 용량을 지켜서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걸음을 너무 많이 주면은 나무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해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걸음 주는 시기는 8월 말에서 9월 초부터 늦어도 10월 말까지는 끝내야 합니다. 지금쯤 걸음을 주시면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길게는 두 달까지 효과가 지속되니까요. 아직 걸음을 주시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은 시간을 내서 걸음을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